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품 봄맞이 쇼핑을 좀 했어요. 원래 한 번에 많이 사지 않고 조금씩 필요한 것만 몇 개 사는데 화장품을 안 산 지 오래돼서 이번엔 좀 제 기준에선 많이 샀어요. 그럼 얼른 보러 갑시다. 첫 번째는 섀도우. 여러분 이건 뜯어보려고 어제부터 꼭 참았어요.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새로 나온 팔레트잖아요. 색상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로지 색깔을 샀어요. 뭐 하나 딱히 손이 안 갈 만한 색상이 하나도 없고 아주 활용성이 높으면서 봄에 끌릴 만한 색상이죠. 하나씩 발색을 한번 볼게요. 먼저 넓게 있는 이 로지 색상은 블러셔로 나온 걸까요? 블러셔로 써도 되고 섀도우 베이스로 써도 되겠네요. 생각보다 발색이 잘 돼요. 좀 진하네요. 그윽하게 표현하려면 전체적으로 얇게 깔고 아니면 그냥 포인트로 음영 넣는 데 사용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펄 섀도우를 발라볼까요? 이 섀도우는 오렌지빛이 살짝 돌고 화이트 펄이 반사되네요. 이렇게 투명한 펄 같은 경우에는 음영 섀도우와는 별로 조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빛이 도는 섀도우를 얇게 깔아준 다음에 눈두덩 중앙이나 앞부분에 살짝 톡톡 얹어서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색감이 가장 진한 색을 발라볼게요. 예쁘다. 로지 컬러에 코랄이 많이 섞여 있어요. 채도가 살짝 높아서 너무 눈화장 진하게 하는 거 싫다 하시는 분은 섀도우 베이스로 깔면 안 될 것 같아요. 뒷부분과 앞부분에만 색상을 살짝 주든가 아니면 쌍꺼풀 라인에만 살짝 칠하든가 영역을 좁게 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틴 펄을 발라볼게요. 이 색상 활용도 너무 높을 것 같아요. 애교살에 바르기도 좋고 눈두덩에 하이라이트 주기도 너무 좋고 이 펄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발라보니까 더 붉은 빛이 올라오네요. 눈두덩 전체적으로 발라도 그윽해 보이면서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너무 부담스러우면 눈 뒷부분에만 이렇게 포인트로 발라도 예쁠 것 같고 이제 가장 진한 색깔? 보통 이렇게 진한 컬러는 라인 그라데이션 할 때 많이 써요. 구성이 정말 탄탄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샀죠? 다음 짜잔 블러셔 제품이에요. 뜯어봅시다. 슈 나와라. 짜잔. 3단계로 나눠서 하나씩 발색해볼게요. 맨 밑에 색깔은 분홍빛이 많이 돌아요. 두 번째 컬러는 좀 더 연한 색이고 옐로우가 섞여있어요. 마지막 제일 윗부분은 옐로우가 많이 섞여서 쌀몬 컬러 빛이 도는 것 같아요. 이 위에를 많이 섞으면 옐로우빛이 돌아서 코랄 색상? 그리고 밑에 컬러를 많이 블렌딩하면 좀 더 핑키하게 올라와요. 자, 다음 분 모실게요. 이번에도 블러셔예요. 열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나? 어퓨 파스텔 블러셔 정말 좋아한다고? 바이올렛 색상이고 굉장히 명도가 높아요. 피부가 좀 다크한 톤보다는 밝은 톤에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앞볼, 조금 윗부분 여기에 살짝 컬러를 올리면 탱탱해 보여서 좀 어려 보이는 효과도 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흰기가 도는 컬러가 정말 많이 쓰여요. 자, 다음에는 이거는 탈색제. 저 눈썹 밝히려고 꾸준하게 염색하거든요. 얘가 제일 싸서 그냥 샀어요. 넘어가고요. 리무버는 그냥 증정으로 들어있고 마스카라예요. 이 마스카라가 은근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선택한 이유가 솔 모양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양쪽이 다른 거. 한쪽은 굉장히 짧고 다른 한쪽은 보다 길고 솔이 풍성해요. 이게 새 거여서 좀 묽게 나오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문질러봤을 때 가루가 나오거나 마스카라액이 뭉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펴져요. 그리고 솔이 촘촘하게 나 있어서 보다 꼼꼼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라이너. 초점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 나와라. 붓펜 라이너예요. 색상이 너무 좋아요. 눈화장이 연해 보이고 싶을 때는 색상이 연한 걸로 칠하고 싶은데 라이너들이 색상이 다 진해서 거의 블랙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얘는 색상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중에서 제일 맑아 보이는 색상을 골랐어요. 라이너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칠한 다음에 꼭 충분히 말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 보는데 손에 좀 이렇게 땀을 내서 물기를 조금 만든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보면 돼요.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살짝 때처럼 나와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루가 막 우수수 떨어지면 그런 제품은 피하셔야 돼요. 그렸을 때 가루가 엄청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다음은 짜잔 아이브로우 펜슬이에요. 뜯어봅시다. 우와. 어머나, 이렇게 한쪽은 스크류 브러쉬가 달려있는 우드 펜슬이에요. 얘는 좀 발색이 진하게 올라와요. 약간 젤 타입 같은데? 이런 제품은 시원시원하게 잘 그려서 좋은데 힘 조절을 좀 잘해야 돼요. 조심히 그려야 돼요. 다음엔 립 제품을 샀는데 몇 개. 네, 이거 먼저. 로레알에서 나온 굉장히 촉촉한 립 제품이에요. 은은하고 투명해 보이고 싶을 때 바를만한 연한 핑크 색상을 샀어요. 틴트와 글로스의 중간 타입이랄까? 요즘 트렌드는 좀 입술을 촉촉해 보이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주 촉촉하면서 적당히 발색이 잘 돼서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다음에도 립 제품인데 이 제품이 자석형이어서 이렇게 닫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는 립 제품에 다 촉촉한 것만 사고 싶었는데 색상이 너무 예뻐서 이걸 사야겠더라고요. 얘가 가장 베스트 컬러였거든요. 베스트 컬러인 이유가 있어요. 코랄 색상인데 옐로우와 베이지 컬러가 아주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도는 높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러운 컬러는 아니에요. 그리고 벨벳 타입이어서 이렇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블러 처리한 듯하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립 제품! 이번에도 벨벳이에요. 촉촉한 거 사러 갔는데 두 개나 벨벳을 사가지고 자, 발라볼게요. 이 색상은 채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렌지빛인데 핑크 컬러가 섞여있어요. 그래서 살짝 차가운 듯한 오렌지 색깔? 이 색상은 얼굴에 옐로빛이 많이 도는 피부톤에서 잘 받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핑크가 섞여있어서 피부톤을 확 화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오렌지 컬러. 이런 컬러는 붉은 피부톤에 썼을 때 피부가 더 붉어 보일 수 있어요. 겉돌지 않고 살짝 스며들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루나 립스틱보다 더 부드러워요. 색상보다 질감에 더 반했어요. 자, 점점 줄고 있어. 이거는 증정. 특이하다. 티백 마스크. 여기에 티백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 밑에 있는 에센스에 우려내서 사용하는 거네요. 오, 신기하다. 자, 이거 너무 직업템 아닌가요? 제가 이거 잃어버렸거든요. 전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샀죠. 원플원이더라고요. 혹시나 처음 보실까봐 애교살에 바르기 정말 좋은 펜슬이에요. 그리고 같이 투쿨포스쿨에서 산 뷰러예요. 저는 뷰러를 꼭 테스트해보고 사야 돼요. 이렇게 맞닿았을 때 꾹 눌러봐요. 이때 힘이 잘 가해져야 돼요. 가끔 이 고무가 너무 탄탄하고 이 위쪽에 힘이 없어서 별로 눌러지는 느낌도 안 나는 뷰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컬링에 힘이 가해지지 못해서 잘 집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찝히고 꺾이진 않은데 이렇게 하는 맛이 없어요. 시원하게 잘 안 찝혀요. 근데 얘는 눌렀을 때 이렇게 힘이 잘 전달돼요. 이 끝부분에. 이건 지금 해볼게요. 한쪽에만. 부드럽게 샥 올라갔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 남았어. 이건 스틱 컨실러? 올리브영이나 이런 곳에는 스틱 컨실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니스프리에 있어서 사봤는데 색상은 1호고 살짝 노란빛이 돌아요. 화장하기는 귀찮은데 다크서클이나 이런 붉은 부위는 가리고 싶을 때 선크림만 바르고 스틱 컨실러 살짝 바르면 정말 편하고 좋거든요. 보통 스틱 컨실러는 붉은기나 트러블, 다크서클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살짝 노란빛이 들어간 컬러가 좋아요. 이렇게 문질렀을 때 블렌딩이 잘 되네요. 엄청 뻑뻑했더라면 대충 이렇게 문질러서 발라야 할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커버력은 그냥 쏘쏘. 이제 오늘 샀던 걸로 얼른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베이스랑 쉐딩은 한 상태예요. 그래서 블러셔부터 바로 할게요. 오늘은 핑크가 섞이면 안 돼서 중간 부분과 첫 번째 부분을 블렌딩해서 쓰고 있어요. 머리를 위로 샥 묶었으니까 이 옆면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볼게요. 은은하게 잘 발리고 있어요. 이거 한동안 잘 쓰겠다. 지금 제 헤어 컬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턱 끝과 코 끝, 이마 끝에도 같이 쓸어서 연결해 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있는 부분만 채우고 머리를 묶었으니까 얼굴이 갸름해 보이도록 살짝 산을 살려서 곡선 형태로 그릴게요. 얼굴에 그리니까 발색이 더 잘 돼요. 눈썹 그리기 어려우신 분한테는 좀 위험한 제품이다. 잘못하면 수컴댕이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제 헤어 컬러보다 너무 붉어서 눈썹 펄을 좀 붉은 섀도우로 칠해주고 있어요. 넓고 힘없는 브러쉬로 눈두덩 전체적으로 쓸어주면서 바를게요. 봄 느낌이 나게 조금 색감을 많이 올릴게요. 같은 브러쉬로 눈의 뒷부분, 앞부분에만 쓸면서 발라줄게요. 색감이 진하니까 눈두덩 전체적으로는 안 바를 거예요. 그대로 언더 끝부분으로 연결할게요. 색감이 잘 보이게 좀 넓게 칠했어요. 최대한 작은 브러쉬로 라인 그리듯이 속눈썹 윗부분을 칠할게요. 이제 언더 끝부분에만 음영을 넣을게요. 손가락으로 눈두덩 중앙과 앞부분에만 톡톡 찍듯이 바를게요. 이제 애교살을 밝혀볼게요. 이제 라인을 그려볼게요. 마침 제가 브라운 컬러를 사와서 섀도우와 조화도 잘 될 것 같아요. 꼬리는 밑으로 내려 그릴게요. 이제 뷰러를 해서 속눈썹을 바짝 들어 올릴게요. 마스카라를 촘촘하고 꼼꼼하게 바를게요. 되게 깔끔하게 발려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색조합 어때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이 생각보다 연하네. 자연스럽고 예쁜데 좀 더 이런 컬러가 더 입술에 쨍하게 올랐으면 좋겠어요. 얘를 발라보고 한번 얘를 얹어볼게요. 발색 되게 진하게 잘 된다. 그렇지, 이 색상이야. 브러쉬로 이렇게 그라데이션해서 바를게요. 겉돌지 않고 밀착이 잘 돼요. 촉촉한 제품인데 묵직하지 않아요. 살짝 묽어서 잘 발려요. 이번 쇼핑은 아주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No disguise, no shame. Paradise, the grandest prize, no game.